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9-3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따르면, 자, 누구에 따르면? 헨리 페트로스키에 따르면 끊어주시고, 자, 레알이죠. 진정한 리얼 knowledge, 지식. 자, 진정한 지식인데 from real failure, 진정한 실패로부터 오는 진정한 지식은, 자, 지식 셀 수 없어요. 단수 is the most, 가장 powerful한, 자, 강력한 소스인 자원인데 of progress, 자, 하면은 진보, 자, 진보에 있어서, 그래서 that we have의 생략구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자, provided,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제공되어진다면, 진다면이죠. 자, 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조인데, 자, PP가, 자, 살짝 if we are 생략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접주동에. 자, 만약에 우리가 제공되어진다면 뭐가? We have the courage, 자, 용기가 가지, 용기를 가지는 것이. 자, to carefully 삽입절이고요. to examine이요, 사실상.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칼리지, 용기, 용기. 자, 우리가 용기가 되어진다면 이거 재미는 검사. 자, 검사할 용기가 제공되어진다면 what happened는 무언가 일어났던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과거와 직면되어질 용기가 제공되어진다면 뜻으로의 if절 생략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마도 this is why. 자, 이것이 왜.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것을 검사하는 것. 자, this, 과거의 것을 다시 직면해 보는 것이 왜 보잉사, 동격이죠. 보잉 회사인데, 자, one of the 최상급, one of the largest airplane design and engineering firms에 S 들어갔죠.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S 들어갔죠. In the world. 자, 실제 주어는 보잉 컴퍼니가 주어고요. 자, 그러면 보잉 컴퍼니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디자인과, 자, 엔지니어링, 공학. 에, 하나만 들어가네요. 공학. 자, 공학 펌은 회사. 자, 회사가, 자, keeps 하는 이유예요. 자, 이유 뭔데? 유지하는데, 자, 블랙북을. 자, 블랙북 오브 레슨스. 자, 레슨스는 여기서는 교훈. 자, 교훈, 교훈이죠. 자, 교훈의 검은색 책을 유지한대요. 자, it has learned, it이 말하는 것은 보잉사예요. 자, 보잉사가, 자, lessons 뒤에 대생략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교훈이냐면은 참교육이죠. 자, that Boeing이 has learned, 현재 완료의 계속 정법, 배워왔던, 자, from design과 공학적인 failure, 실패로부터 배워왔던 것을, 교훈을 유지하는 거를 블랙북으로. 자, Boeing 회사는 has kept, 유지해왔다. 또 이것도 계속 정법이죠. 자, this document가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블랙북이에요. 자기의 실수를 기록한 document. 서류. 자, 서류를, 자, since 뭐뭐 이후의 뜻이죠. 자, since the company was formed, 수동으로 이 회사가 세워진 이후에, 형성되어진 이후에. 자, 그리고 이시 말한 것도 보잉 회사예요. 자, 이 보잉사는 단수죠. 자, 사용하는데 is은 뭐를? 아까 나왔던 이 다큐멘트를. 슝. 자, to help는 to 부정사 부사. 목적. 자, 돕기 위하여. 모더는 현대. 자, 현대 디자이너들이, 자, to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learn 썼죠. 배우는 걸 돕기 위해서, 혹은 to 생략 구조로 봐주셔도 됩니다. 자, 뭐를 from the past attempt, 과거의 attempt, 시도를. 뭐 직역하자면은 과거의 시도고, 의역하자면은 과거로부터 교훈. 자, 과거로부터, 왜 기분이 왜 들어가지? 교훈은, 교훈으로부터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자, any organization이 주어요. 어떠한 organization, 조직. 자, 어떠한 조직, 조직이 되는데, 자, that manages to do this까지. 자, 하면은 that manages to, manage to가 우리 한 단어로 쓰면 can이에요. 자, 할 수 있다면은, 자, this가 뭐예요? this가 과거로부터의 실패 기록.
실패 기록을 직면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좀 넘어가서 밑에 보겠습니다. 아, 조금만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자, 나돈니 구조 썼죠. 나돈니 인크리지즈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츠는 뭐예요? 조직이에요. 이 조직의 changes for successful project. 또 어떤 변화냐면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변화뿐만 아니라 또한 또 helps 여기 s 들어갔죠. 동사 2번. 자, 실제 주어는 아까 조직이었죠. 이렇게 묶이죠. 자, 그래서 이 조직은 돕게 되는데 help도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쓴 거예요. 자, 만드는 것을 돕게 돼. to 뭐 넣어도 됩니다. 자, 환경을. 자, 이 환경. 자, 이 환경은 자, they can discuss. 어떤 환경이냐면 can 동사 원형. 자, discuss. 토론 할 수 있는 환경을. 그다음 또 동사 원형이에요. 자, 어떤 환경이냐면은 직면. 자, 직면할 수 있는데 실패를 openly. 뭐 열린 채로 몰래 안 하고 그냥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실패를 인정한단 말이죠. 자, instead of ing 대신에. 자, 뭐 대신에 하면 denying 하는 대신에 혹은 hiding 하는 대신에. 자, denying은 부인. 거짓말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숨기다. 숨기는 거 대신에 이시 말하는 것은 실패겠죠. 실패를. 자, is은 가주어겠죠. 이것은 뭐뭐인 듯하다. 대진주어.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 개발자들이 자, need to 할 필요가 있는데 keep 동사원형. 자, 유지할 필요가 있다. 블랙북을. 자, 블랙북은 아까 실패를 기록한 책을 of their own 그들 자신의. 그래서 실패했을 때 뭐 이렇게 예전에 했던 것을 기록해서 검토의 범으로서 앞으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게 지금 밑글의 소재가 아닐까. 자,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교육에 관련된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블랙북을 기록함으로써 성공한 보잉 사이의 시.